왜? 전화 받아. 김 실장 좀 그만 괴롭혀. 불쌍하지도 않아? 이 인간 인생에선 자기가 주인공이야. 그리고 김 실장 인생극장에선 너도 조연의 악역이야. 아, 네 덕에 먹고 산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. 너도 그 인간들 덕에 이렇게 편하게 늘어져 있잖아. 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는 거지. 너 뭐 잘못 먹었니? 아니, 뭘 잘못 봤다 내가. 어제 TV에서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. 얼른 받아. 왜? 왜 김 실장? 그 비름 씨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줘라이. 비름 씨 참말로 고맙소이. 감독님이 키스 씨는 언제든지 준비돼볼면 다시 찍었다고 기다려준디야. 그 비름 형님께. 여보시오. 말도 안 해본데 끊어보냐. 점심 먹자. 새 레스토랑 예약해뒀다. 적절하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인생이다. 너 그러다 아주 여기서 눌러 살겠다. 어제 TV 인간들이 그러더라. 누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. 틀렸다. 난 널 위해 존재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. 그러세요. 근데 10년씩이나 땅을 팔아 전생을 누볐니? 종종 들어와서 재롱잔치 벌여줬잖아. 아, 내가 떠나 있었던 게 그렇게 싫었어? 아니, 그럴 일이 있겠니? 하백 없으니 이렇게 평화롭다 우리가. 진지하게 보내버릴 거야. 그대로 예쁘니까 엄마가 그랬다. 안녕, 주정뱅이 내 사랑. 다시는 오지 마요. 순백의 길을 묻지도 마요. 바람에게 안부를 전하지도 마요. 내 생의 전부였던 당신으로만 기억할게요. 왜 노크도 없이 들어와? 너 그거 트라우마 되겠다. 어떡하냐? 트라우마는 무슨. 나 수곡 제일 여신 무라야. 도저히 안 되겠다. 내가 그 말뚝 뽑아줄게. 자, 이 느낌이야. 이 느낌을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. 그럼 늪에서 해방될 거야. 야! 왜 이래? 너 자꾸 까먹는 모양인데 나 네 정혼자야. 뭐래니? 언젠 정원해달라고 애걸복걸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? 내가 언제? 우리 정원했다고 하백한테 말해달라고 했잖아.
공양미 300석 그 여자 질투해서. 하백한테 말했더니 축하한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? 그때 너 해달란 대로 해주느라고 내 여자도 뻥 찼잖아. 그 여신이 천국 제일 미녀였다고. 그건 넌 그 여자 어차피 별 생각 없었고 넌 삼국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잖아. 이거 왜 이래? 바람둥이한테도 일말의 순정은 있다. 놔. 안 놔? 답에 없으니까 이렇게 평화롭다 우리가. 너 내 맘 알면서 왜 계속 모르는 척해? 이렇게 오랫동안 모르는 척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오랫동안 받아주기도 힘들다. 그런데 그게 된다 우리가. 밥 먹으러 가자. 때리지 좀 마. 너한테 맞으면 아파. 앞으로 말 걸지 마.